38분 전신 올인원 운동 3 압축 버전 오늘 운동 시작합니다. 자, 매트 위에 서서 워밍업 시작합니다. 양쪽 팔 쭉 펴서 팔 안쪽 시원하게 늘려줄게요. 팔 안쪽이 당기시는 느낌 드실 거예요. 압축 버전인 만큼 전신의 힘을 골고루 쓸 예정이니까요. 워밍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 높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서 발은 앞으로 쭉 쭉. 자, 올릴 때 호흡 후 후. 좋아요, 잘하시고 있어요. 어깨에 긴장 풀어주시고요. 자, 팔은 계속 유지하면서 다음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을 옆으로 보낼 때 손을 앞으로 모아줄게요. 박수 쳐도 좋아요. 가볍게 뒤로 앉은 자세로 따라해주세요. 살짝, 살짝. 호흡은 역시 편하게 반복합니다. 좋아요, 잘하시고 있어요. 손 앞으로 힘차게 쫙. 네, 스마일. 웃으시면서. 아직 괜찮죠? 몸에 열이 날 수 있도록 워밍업 충분히 해주실게요. 가볍게 콕, 콕.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발을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려주세요. 대각선으로 발끝 터치. 이렇게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편하게.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등이 말리거나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상체를 숙일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살짝 대각선 터치. 마지막 워밍업이에요. 잘하셨어요. 이제 하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발을 발 옆으로 콕. 다시 앉았다가 콕. 반복할게요. 일어날 때 머리 위로 만세 잊지 마세요. 발톱으로 콕 찍어준다는 느낌이에요. 자, 호흡은 참지 않고 후. 일어날 때 후. 잘하시고 있어요. 앉을 때 발끝 살짝 터치했다가 쭉 일어나주시면 돼요. 아직 괜찮으시죠? 잘하셨어요. 발을 조금 더 넓게 벌려서 스쿼트 천천히 앉습니다. 자, 일어나면서 킥. 다시 앉았다가 킥. 반복할게요. 중심 조심해 주시고요. 발을 앞으로 찰 때 호흡을 후. 중요한 건 킥을 할 때 서 있는 엉덩이에 힘을 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하. 단단하게 후. 동작 너무 어려우시면 많이 앉지 않을게요. 자, 기합도 내볼까요? 하. 그렇죠. 하체 불타는 느낌 느끼시면서.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한 발 뒤로 보냈다가 상체를 숙여줍니다. 일어나면서 니킥 할 거예요. 그렇죠. 반복하겠습니다. 한 발 뒤로 보냈다가 니킥. 보냈다가 다시 니킥. 앉아주셨다가 일어나실 거고요. 자, 하체를 더 불태우고 싶다면 저를 따라해 주시고요.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레아님처럼 따라해 주시면 돼요. 중심 잡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랑 속도를 똑같이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내 몸에 집중하면서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반대다리 갈게요. 아, 힘들다. 갑시다. 앉았다가 위로 킥. 앉았다가 위로 킥. 네, 중심 잡기 잊지 마시고요. 호흡 참지 않으셔야 되죠? 네, 더 불태우고 싶으시면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손 내리는 게 힘들다 하시면 레아님을 따라해 주세요. 화이팅! 잘하시고 있어요. 느려지시는 것 같아요. 자, 포기하면 안 돼요. 다음은 이제 하체 마지막 동작이니까요. 조금만 힘낼게요. 자, 마지막. 잘하셨어요. 후! 자, 한 발 뒤로 보내서 준비. 빠르게 무릎 올리기 시작! 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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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올릴 때 호흡 내쉴게요. 후! 후! 멱살 잡아서 무릎으로 킥! 킥! 그렇죠. 좋아요. 자, 가능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엉덩이, 복근, 다리, 심장까지 불타는 느낌 나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자, 화이팅! 하! 힘내세요! 웃으면서! 좋습니다.
자,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반대 다리 갈 거예요. 다리 바꿔서 바로 준비. 시작. 아자 아자. 후 후. 그렇죠. 리듬감 있게. 하 하 하. 자, 무릎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만 하면 하체 끝이에요. 지금 너무 좋아요. 파이팅. 빠샤. 아자. 자, 무릎 앞으로 최대한 올려줍니다. 후 후. 호흡도 잊지 마시고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무릎이 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만. 체크. 자,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고 엉덩이 뒤로 쭉 빼볼게요. 상체 숙여주시고 가슴은 곧게 펴줍니다. 시선 올려서 엄지손가락 위로 올립니다. 내려주시고요. Y 모양 만들면서 반복할게요. 올릴 때 후. 시선은 살짝 앞을 바라봐 주시고요. 등 쪽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걸 느껴주세요. 엄지가 하늘 쪽으로 쭉 뒤로 쭉 넘어가는 느낌. 그렇죠. 집에 덤벨이나 물병 같은 게 있으면 들고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잠깐 일어나서 쉬었다가 다시 아까 그 자세 잡아주시고요. 이번엔 팔꿈치를 옆구리 장착. 쭉 펴줍니다. 접었다 펴기 반복. 접었다가 펴주기. 후. 펼 때 후. 팔 뒤쪽에 자극이 온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물병이나 덤벨이 있으면 들고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자, 상체는 흔들리지 않게 중심 딱 잡아주시고요. 팔꿈치에 종이를 딱 꼈다고 생각해주시고 팔꿈치 붙여주세요. 팔 뒤로 쭉 보내주시면서 자극!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동작입니다. 상체 어깨 넓이로 손바닥 다리 하나씩 뒤로 갔다가 돌아오고 일어납니다. 반복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세. 속도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어려우시면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아요. 내 몸에 맞춰서 집중! 몸이 좌우로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의 힘 단단하게 주시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만. 자, 이제 자리에 앉을게요. 자, 앉아서 아이고 힘들었다. 그리고 다리를 살짝 내어줍니다. 팔 앞으로 보내볼게요. 배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손에 농구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리 밑으로 드립을 반복할게요. 호흡 역시 참으시면 안 되고요. 자, 어디에 힘으로 버티죠? 배의 힘으로 버텨줍니다. 물론 움직이는 다리에도 힘이 좀 들어가요. 자, 중심 잡고 웃으시면서 힘들 때는 화이팅! 뱃살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자, 얼마 안 남았어요. 하! 자, 그만. 어이구 힘들다 라고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버틸 거예요. 다리 들고 버팁니다. 자, 시작! 역시 호흡 참으시면 안 되고요. 이 동작 할 때 허리가 아프시거나 혹시 너무 힘드시면 다리를 바닥에 살짝 대어주셔도 괜찮아요. 호흡 참지 마시고 화이팅! 배에 힘 들어가세요. 네, 좋아요.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좀 뭐라고도 하시면서 힘낼게요. 빠샤! 화이팅! 얼마 남았어요? 그만. 자, 배가 찢어질 것 같지만 마지막 동작입니다. 아, 갑시다. 자, 팔꿈치 바닥 대고 배 집어넣고 엉덩이 힘줘서 플랭크 자세 유지하면서 왼쪽 무릎 구부렸다가 펴주시고 오른쪽 무릎 구부렸다 펴주기 반복합니다. 구부렸다 펴기, 구부렸다 펴기. 배가 바닥으로 처지면 안 돼요. 배꼽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쭉 당겨주시고요. 시선은 내 손을 바라봅니다. 호흡 참으시면 안 돼요. 호흡 계속 해주시면서. 자, 진짜 얼마 남았어요. 배에 힘이 들어가지만 사실 버티는 전신이 다 힘드실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낼게요. 끝! 너무 잘하셨어요. 풀다운 들어가겠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에서 오른쪽 다리 옆으로 보내주세요. 천천히 허벅지 안쪽 늘려주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무릎이 발끝 넘어가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허벅지 안쪽 축 늘어나는 느낌 집중해 주실게요. 호흡도 담지 않고 편하게. 잘하셨어요. 돌아오고 반대쪽 발을 조금 넓게 벌리셔서 그대로 발끝 방향대로 무릎 보내줍니다.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주시면서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약간 바깥쪽으로 열어줄게요. 너무 힘드시면은 조금 덜 보내셔도 괜찮아요. 호흡 편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다리 옆으로 보내볼게요. 중심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옆으로 숙여줍니다. 반대 손으로는 옆구리 살짝 잡아줄게요. 팔꿈치를 최대한 펴서 네, 귀 옆에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옆구리를 쭉 늘려줄 수 있도록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반복할게요. 잘하셨어요. 동일하게 반대쪽도 하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다리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체도 뒤틀리지 않게 옆으로 숙여줍니다. 그렇죠. 팔꿈치가 구부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펴주실게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집중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무리하진 않을게요. 옆구리에 늘어나는 느낌 쭉 느낍니다. 호흡 참지 않을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엎드리겠습니다. 양쪽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주시고요. 그대로 자 시선은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천천히 호흡하겠습니다. 왼쪽 어깨 앞쪽이 당기는 느낌 나실 거예요. 호흡은 천천히 반복합니다. 긴장은 최대한 풀어줄게요. 잘하셨어요. 반대쪽 하겠습니다. 시선 왼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왼쪽 다리 들어서 옆으로 넘겨주겠습니다. 가슴 앞쪽이 당기는 느낌 느껴주시면 되시고요. 호흡 편하게 하겠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잘하셨어요. 오늘 운동도 수고하셨습니다.